안녕하세요. 너도 안녕. 여러분, 오늘은 코다차야라는 술집 아시나요? 거기 김치볶음밥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사실상 밥집이죠? 거기 진짜 사실상 밥집이에요. 거기는 그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김치부터 썰어줄게요. 네. 김치를 가위로 썰면 편한데, 오늘은 일단 칼로 가겠습니다. 칼로 썰면 모양이 예뻐요. 도마를 돌려주면 편하지. 어우, 똑똑해. 그렇지. 이게 똑똑한 거야? 응. 집에 김치가 이제 없네요. 네, 엄마한테 또 받아와야 돼요. 저희는 매년 할머니가 김치를 담가주셔요, 엄마랑. 그 김치를 받아 먹고 있어요. 언젠간 제가 김치를 담근 날이 오겠죠? 사실 이번엔 제가 담갔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오빠가 담갔어요, 김치. 제가 거의 종갓집 며느리예요. 근데 오빠 그때 김치 담글 때 할머니하고 이모들하고 이모 할머님하고 오빠를 엄청 예뻐했어요. 아유, 손이 야무지네, 이러면서. 요즘 야무지긴 하지. 요리는 오빠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평화로울지도 몰라요. 잠깐 사라집니다! 어디 계신 거죠? 앞머리가 계속 흘러나와서 불편한 관계로 집게를 찍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거 빨래 집게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거 빨래 집게 여러분, 이걸로 아니에요! 빨래를 어떻게 집어요? 이거 빨래 집게 아니에요! 빨래 집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이거 머리 집는 집게예요. 머리 집게네. 아니, 모두가 그랬어. 빨래 집게라고. 아유, 제가 하물며 빨래 집게를 머리에다 꽂겠습니까?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빨래 집게 풍 머리 집게긴 해. 아니에요! 엄마가 옛날부터 집에다 사는 색색깔의 예쁜 큰 집게예요! 요즘 학생 친구들은 빨래 집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 않을까? 아, 진짜 아니야. 아, 옛날 사람. 자, 그다음 고추장을 김치에 살짝 풀어주세요. 그 코다차를 보면 밥이 굉장히 새빨개요.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김치에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밥을 볶아줍니다. 밥볶을 세팅 해주세요. 됐어. 자, 이제 파를 볶고 바로 해주면 되는데요. 하기 앞서서, 자, 어제 남은 치킨이에요. 어제 시킨 닭다리고요. 이거를 넣고 같이 볶는다? 노노. 한입 먹어준다. 양념치킨은 역시 다음날 남은 게 최고 맛있어요. 아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먹고 싶었잖아요, 우리. 그쵸? 근데 호주 안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많으시겠죠? 요즘 좋은 술집이 많으니까요. 맞아요. 우리 때는 그때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코다차에 가면 큰맘 먹고 가는 날이었어. 아유, 큰맘 먹고 가는 그거 날이었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돈이. 아, 안주 3개 시켰어, 둘이 가서. 죄송해요. 이게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에 먹고 할게요. 정말 많이 참았거든요. 응? 저 바르는 거 아니었어? 살? 응. 그냥 먹는 거야? 응. 자, 인간상도 식후경 끝났고요. 기름을 두르고요. 파기름을 내어줍니다. 다음, 김치.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죠? 자, 다음에 설탕. 간장 한 숟갈 정도. 여기서 간장을 살짝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좋습니다. 밥이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치? 그래. 두 그릇 분량 나온 것 같습니다. 딱두 그릇. 자,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김치볶음밥이 완성됐고요. 그릇에다가 꾹꾹 눌러서 담아주세요. 오, 맛있겠다. 그치? 응. 우. 나 어렸을 때 김치볶음밥 되게 좋아했어. 나도. 김치볶음밥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하긴. 급식에 나와도 실패하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가 김치볶음밥이었어. 그쵸. 아, 난 급식에서 김치볶음밥 한 번도 없는데. 엥?
영양사님이 너무하셨네. 자, 이렇게 그득그득 담아주시고요. 다음! 얍! 우후! 오! 마치 파는 것 같은 비주얼. 그쵸? 예쁘죠? 비주얼. 자, 이렇게 좀 동그랗게 잘 말아주시고요. 코다차 비빔밥에 꽃! 치즈를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치즈를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데펴와 주세요. 치즈를 녹여봅시다. 아, 이 포? 내가 이겼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가위바위보? 나 안 할 거야, 이제. 한 판에! 싫어. 원래 인생은 한 방이야. 아니야. 먹고 치는 게 어딨어? 여기. 먹튀. 나 원래 먹는 사람. 지금 먹튀 논란. 나 원래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이지 치는 사람은 아니잖아. 난 치는 사람. 먹튀 논란. 주둥이나 닦거라. 주둥이. 안녕하세요. 저는 고래예요. 가위바위보? 여깄다. 하지마! 이거 주먹이잖아. 보자기였어. 가위였어. 주먹이잖아. 가위. 아니 이게 가위 주먹이에요? 아니 이게 가위입니까? 보자기 이거. 그럼 주먹을. 보자기. 오호! 와우, so amazing. 자, 그다음 여러분 더 맛있는 맛을 위해 마침 저희 집에 딱 하나 남아 있는 버터를 넣어줄게요. 반만 넣어야겠다. 탁탁 넣고 발효음 점점. 맛있겠다. 와우. 그럼 먹으러 가볼까요? 너무 맛있겠네요. 맛있는 거 드시네요. 짠! 예쁘죠? 먹어볼게요. 치즈가 굳기 전에. 마음이 벌써 아픈데? 좀 이따 터뜨릴까? 어떡할까? 에이, 그냥 터뜨려도 되겠지? 터뜨린다요. 치즈가 굳었어. 버터 들어있다. 치즈가 좀 굳어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사장님, 여기 치즈가 굳었어요. 그러면요? 덮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뜨거. 감사합니다. 근데 녹았는지 모르겠어. 고마워. 응. 도 웨이터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치즈 볶음밥. 다시 먹어볼게요. 우와, 맛있겠다. 와, 오빠가 해줘서 더 맛있네. 코다차야 김치볶음밥 뒤지지 않아요. 충분히 맛있어요.
아니, 더 맛있어요. 치즈랑 이 매콤한 김치찌개, 응? 치즈랑 어머! 내 인생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치즈랑 이 고소한 김치 볶음밥이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그 술집에서 만드는 것만큼 맛있다. 김치볶음밥은 도대체 누가 맨 처음에 만든 음식일까요? 천재. 노른자랑 버터 부분 너무 맛있어. 저도 스무 살때 이렇게 대학교 딱 들어가서 술집을 다녔어요, 친구들이랑. 그때 코다차야 가끔 다녔는데, 정말 가끔. 많이는 안 다녔어요. 왜냐면 저희 동네에 있진 않았거든요. 거기는 진짜 술집인데 이 김치볶음밥이 맛있어. 거긴 김치볶음밥 맛집이라니까요. 근데 안주로 먹으면 이거를 한 개씩만 시키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나눠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거 한 개씩 시켜도 될 지경이야. 그냥 김볶밥 먹으러 가야 돼. 맛있어. 맥주 같은 보리차. 김치볶음밥하고 볶음밥 좋아. 미치겠다 아주 그냥. 에? 김치볶음밥하고 보리차 좋아. 아, 이게 치즈가 좀 굳어서 아쉽긴 하네. 치즈를 제가 전자레인지에 너무 오래 돌렸어요. 제가 치즈 전문가잖아요, 자칭. 이래서 치즈를 오래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즈는 오래 돌려버리면 굳어버려요, 이렇게. 아우, 정말 아쉬워라. 야, 너가 내 입에 못 들어올 것 같으냐? 넌할수 있다. 이거 리필 치즈 돌려올게요. 아, 왜 치즈가 안 굳어? 리필 먹어볼게요. 와씨, 그래. 야, 치즈가 이 정도는 늘어나야지. 자, 잘 섞어줄게요.
저는 코다차처럼 보이려고 이런 까만 철판에 쓰느라 이렇게 됐지만요. 여러분들은 후라이팬에 김치 볶음밥을 하시고 가에 치즈를 둘러서 하시면 훨씬 더 치즈도 잘 녹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맛있다. 치즈다. 버터향. 저는 주량이 한 반병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많이 먹어도 한 병? 옛날에는 내가 술센줄 알았다. 20살 딱 처음 되더니 아유, 어림도 없었지. 그때는 괜한 오기를 부리는 시절이었지. 그러다가 1년만 지나서 알게 되었지. 아, 나는 술이 약하구나. 이 대화의 흐름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주파예요, 안주파. 이 대화의 흐름이 뭔진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안주파.